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양파즙 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양파는 여기 좀 굵은 거고요. 한 중간 이상 정도 되는 아주 굵은 겁니다. 10개 준비했고요. 이런 거는 집에서 많이 만드시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만 만들고요. 그리고 다시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오래 보관하는 게 힘들거든요. 집에서 하면은. 아니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. 먼저 따듬어야 되는데요. 껍질도 쓸 거거든요. 껍질이 좀 많이 더러울 때는요.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주물러서 씻는 게 좀 깨끗해요. 흙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껍질 따로 이렇게 씻어두고요. 그리고 알맹이는 씻어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둘게요. 삶을 때는요. 써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양파를 대충 굵직하게 좀 썰어서 넣겠습니다. 그냥 한 4스푼 정도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렇게 껍질이 조금 붙어있어도 괜찮습니다. 자, 한 4-5번 정도 갓집을 줘서 좀 굵게 채썰었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탈 수 있으니까 한 컵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고요. 껍질 다 씻었거든요. 껍질이 좀 더러워요. 그래서 한 10번쯤 씻었습니다. 자, 일단 불을 좀 낮춰줬고요. 약한 불로 할게요. 지금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탈 수 있거든요. 약한 불 중에서도 더 약하게 해서요. 똥 덮어놨습니다. 1시간 정도 푹 끓일 거거든요. 양파가 완전히 다 뭉개질 정도로 그 정도로 끓여보겠습니다. 이제 끓는 소리가 나는데요. 불은 계속 낮춰놓고 뭉근하게 계속 끓여주겠습니다.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었고요. 저는 더 많이 1시간 정도 푹 끓이겠습니다. 물론 압력밥솥 대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. 1시간 정도 푹 끓였습니다. 물이 아직 이렇게 물이 많이 났죠. 자, 이제 이거를 한번 짜볼게요. 이거 식혜 만드는 자루 뭐 이런 거거든요. 즙을 만들 때는요 제일 힘든 게 이게 짜는 거거든요. 이게 뭉글뭉글해서 짜지지가 않아요. 이게 짜도 짜도 덜 짜진 것 같은 그런 찝찝함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기계로 올리지 않으면 사람 손으로 누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뜨거운 상태고요. 안에다 이렇게 면장갑 하나 끼시고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사람 손으로 누르면 너무 힘들거든요. 이런 양푼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주셔야 돼요. 뭐든지. 저는 매실 액기스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거를 눌러두는데요. 시간 많으시면 저는 그냥 하루 저녁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침까지 놔둬도 됩니다. 이렇게 좀 오래오래 놔두시면 이게 눌리켜서 저절로 짜지거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밑에 냄비에 물이 받치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더 무거운 거 있으면 더 올려주셔도 돼요.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조금 시간은 좀 덜 됐는데요. 하루 저녁만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여기에 물이 거의 다 빠지거든요. 근데 아직 지금 저는 조금 바쁘니까 좀 덜 짜졌지만 요거는요 나중에 더 눌러놓을게요. 양파 물이 다 짜진 거는요 요런 통이나 뭐 병 같은데 소독해서 넣어놓으시면 더 좋고요. 이런 플라스틱은 소독이 불가능하거든요. 그냥 요렇게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요. 일주일 안에 다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은 일주일이면 다 돼요. 더 이상의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는 힘듭니다. 자, 이렇게 통마다 담아 놓을게요.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오래 보관도 가능해요. 냉동실도 넣으실 때는 이런 병에다가 냉동실 보관하셔야 됩니다. 자, 양파즙은 한 번에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.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100ml 정도 소주잔 한 2개 분량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드시고 나서 또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고지혈증이나 아주 혈관 청소에 좋은 양파즙이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약간 파는 양파즙이랑 좀 다른데요. 이래서 집에서 하나봐요. 집에서 하니까 더 진하고요. 단맛도 더 나는데
약간 쌉쌀한 맛도 좀 나네요. 파는 양파집에서는 제가 그런 쌉쌀한 맛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이게 너무 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집에서 만든 양파즙은 더 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혈관 청소 끝.